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활입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고영철 일본 타쿠쇼쿠 대학 개공 교수가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색가이 닛보에 한국 붕괴 미 전직 고위관리의 경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국방부 분석관 등을 지낸 고영철 개공 교수는 일본 내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일본 색가이닛보, 즉 일본 세계일보의 고영철의 반도 안보 나우라는 고정 칼럼란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일본 TV 등에도 출연해서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는 인사입니다. 그럼 2023년 7월 11일자 색가이닛보에 게재된 고영철 타쿠쇼쿠대 한국어로는 척식대 개건교수의 한국 붕괴 미 전직 고위관리의 경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뜩한 내용이 적지 않지만 이런 불행한 시나리오가 결코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한국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체사상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 때문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 국방장관을 지낸 캐스퍼 와인버거 씨는 1996년 그의 저서 더 넥스트 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다. 다행히 27년간 그 예측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 SNS에서 한반도 최후의 시나리오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하 그 계략을 소개한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을 외치는 촛불 시위대와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외치는 태극기 세력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고도로 훈련된 북한 간첩들이 우리 경찰 제복과 군복을 입고 건물에 올라가 태극기 세력이 아닌 촛불 시위측을 향해 사격을 가한다. 촛불 시위 앞장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알에 쓰러지자 이성을 잃은 시위대는 경찰서로 몰려들어가 총을 빼앗아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잠복한 북한 지하조직은 좌경화된 한국민을 선동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여기에 중국 국적의 조선족 100만 명이 가담한다. 1980년 광주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부린다. 모든 관공서가 점거되면서 한국은 갑자기 내란 상태에 돌입한다. 경찰도 군도 미군도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사태는 순식간에 확대되고 만다. 바로 이때 북한 특수부대가 남한을 접수하기 위해 기습남침한다. 이미 절반 이상 좌경화된 우리 국민은 김정은 만세를 부르며 인민군과 김정은 환영행사를 갖는다. 이렇게 남한은 연방제 통일로 가고 남한을 장악한 북한은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은 배를 타고 일본으로의 탈출을 감행, 천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보수 우파인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았다면 이미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국회에서 이를 예상하고 한국 난민 수용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가 1614만 명이다. CIA 국장과 미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 씨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지금 상태라면 다음 전쟁은 한국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경종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한 안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고영철 일본 타쿠쇼쿠대학 개건교수가 7월 11일자 그러니까 아주 최근이죠.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색가이닛보에 기고한 한국 붕괴 미 전직 고위관리의 경종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마 섬뜩한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제대로 이념무장을 하고 지금 사태가 어떤지 그리고 한국 내에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지를 자세히 알고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이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박영수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사건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33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이 11일 첫 재판에서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재판 첫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0년 그러니까 자신이 특검으로 있던 시절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트카 무상 이용 수산물 등 336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공 업무를 위탁 위임받은 민간인인 이른바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수는 렌트카 무상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후배 변호사에게 대여료를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영수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법정에서 모든 걸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재판이 열리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특검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박영수의 황당한 궤변에 대해 검찰 측은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특검의 자격, 보수, 신분 보장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7월 경찰의 유권해석 의뢰에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건넨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는 110억 원대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서 현재 복역 중입니다. 박영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KBS 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소식입니다.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은 한전과 KBS 사이에 논의 중에 있어서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징수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에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함에 따라서 12일부터 공포돼서 즉시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온 통합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나서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럼 이 건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징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고객센터 123번을 통해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4주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러면 다음 달부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 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서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 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또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이체를 하던 비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TV 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관리비 등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개별 세대별 분리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한전의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징수 신청을 위해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TV가 집에 없는 경우엔 통합징수 때와 마찬가지로 TV 말소 사실을 한전이나 KBS에 알려 일정 절차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나 KBS 콜센터, KBS 홈페이지 수신료 페이지에 TV가 없다 또는 TV를 처분했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KBS 등과의 논의를 통해 2, 3개월 후 아파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분리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전이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큰 논란이 됐던 TV 수신료 강제징수 이 부분이 드디어 분리징수로 바뀐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S의 저 오만방자하고 좌편향된 행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